미국 뉴욕 증시는 2월 주택가격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나 모건스탠을 비롯한 일부 금융업체의 실적 악화로 금융 불안 우려가 제기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는 7,90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2%에서 1.5%로 대폭 낮춰 잡았습니다. 한편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 -1.3%, 내년 1.9%로 각각 하향 전망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막대한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한미 FTA 비준안은 사실상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수순만 남게 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강남 3구만 제외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투기 지역인 서울 강남 3구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수준의 양도세 45%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두 달 연속 상승하는 등 지표는 호조를 보였지만 미국의 모건 스탠리의 실적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면서 금융주 중심의 약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나스닥만 소폭 상승하고요. 다우는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7,886으로 장이 종료가 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이 혼조로 마감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실적 발표와 함께 시장에서 혼조 장세가 계속 연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다우지수는 1.04% 하락한 7,886.54포인트의 장을 마감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소폭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모건스탠리의 실적 악화로 인한 지금 지수의 하락을 견인한 반면에 나스닥은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인한 이제 상승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표의 호조보다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다우지수 어제 가장 저가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중 8,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8,000포인트를 지지해주지 못하면서 밀려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결국 시장에 대한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커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다우지수 움직임으로 보았을 때는 8,000선과 7,650선 내 부근에서의 지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장중 8,000포인트를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8,400선 내외 그리고 가장 큰 폭으로 봤을 땐 8,400선까지 보겠지만 8,000선에 안착 이후에 그런 움직임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이 아직까지는 계속적인 유동성은 풍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시장의 관망세가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8,000선을 돌파하기 위한 시그널이 아직까지는 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다우지수 일중 흐름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다우지수 장 초반 모건 스탠리 실적 악화 발표와 함께 지수가 하락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주택 지표의 개선 등 기대감이 나오면서 장중 8,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장마판 들어갈수록 이러한 금융주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지수의 하락을 견인하면서 장중 저가로 장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반에 주택 지표가 개선된 그 결과가 나오면서 장중에 좀 다우가 많이 오르다가 후반 들어서 금융주 약세 밀렸다라는 얘기인데요. 보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장 초반에 모건 스탠리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지수가 다시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지표가 호조로 나오면서 특히 이제 주택 지표들이 호조가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 심리가 나왔었는데요. 결국 하지만 금융주의 실적 악화가 모건 스탠리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금 재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분기 실적이 월가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어닝 쇼크까지 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현재 모건 스탠리는 1분기에 1억 9천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4억 1천만 달러의 순이익에서 큰 폭으로 적자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 예상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1분기 순이익이 30억 5천만 달러로 주당 56센트로 사상 최대 수준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웰스파고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것은 이미 예상이 되었던 반면에 모건 스탠리의 실적이 크게 악화되었던 것이 지수의 하락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8,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시장에 기대 심리를 주었던 것은 주택가격이 두 달 연속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 기대감을 주었었는데요. 지금 미국의 주택가격이 두 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주택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7%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는 이제 2년 만에 처음으로 두 달 연속 상승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 지표에 대한 기대감과 시장이 다시금 이제 경기 둔화
국면을 바닥을 찍지 않느냐는 기대감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모기지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주택시장의 침체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것들은 바닥권에서 움직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호재로 적용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GM이 채무 상환을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이러한 반사효과로 인해서 포드는 그 매수 추천 레포트 보고서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어제 14% 이상 급등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자동차 업종에서도 희비가 많이 엇갈리는 하루였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M이 채무 상환 거부를 표명한 것은 뭐 실제로 정말 채무 상환을 못하겠다라는 얘기보다는 채권단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카드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웰스파고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대로 기록을 했고 모건스탠리는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라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대규모 손실이 나왔는지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쪽에 대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주택 지표가 개선이 되고 있고 모기지 리파이낸싱이 계속 일어나면서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면에 지금 가장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부동산 업황에 대한 문제인데요. 결국 모건스탠리 또한 부동산 쪽에서의 실적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에 순손실이 1억 7,700만 달러로 주당 57센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손실폭이 8센트 정도의 손실로 예상을 했었지만 큰 폭으로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우려감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건스탠리의 일봉 차트를 한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모건스탠리 지금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가장 좋은 지수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점을 계속 높여나가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계속 개선되면서 금융주들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지금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티나 AIG 같은 금융주에 비해서 계속적인 안전한 완만한 상승세 흐름이 이어져 나갔었습니다. 하지만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결국은 이 부근 내외 22불대 내외 부근에서의 지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금융주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계속적인 급락보다는 반발 매수세 유입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모건스탠리의 일중 흐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건스탠리 시장에서 급락 이후에 다시금 재차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다우지수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같이 급락을 하면서 장중 저점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모건스탠리에 대해서 장중 일중 흐름은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네. 결국 좀 더 자세히 보았을 때 부동산 부분의 손실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부분의 채권 관련 자산 상각의 영향이 가장 컸었는데 이번 상각 재산을 보는 이제 자산 평가 방법이 바뀌면서 모건스탠리 또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나왔었지만 지금 이제 자산 평가 방법이 시장 그 기업별로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악화됐다 그리고 다른 금융주들이 개선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지금 금융주들이 지수의 하락을 견인했던 이유들이 지금 모건스탠리가 이렇게 실적이 좋지가 않았었는데 다른 금융주들이 자산 상각 평가 방법을 바꾸지 않았었을 때는 적자가 났을 수도 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금융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상업용 부동산에서의 악화가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우려감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각 금융기관별로는 24일 날 이제 배포가 되고 5월 4일 날 이제 발표를 한다고 했었는데 5월 4일 날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금융주의 움직임이 다시금 한번 또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민감하게 대응을 하시면서 유심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도 안 그래도 민감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궁금증이 일단 1차적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 일단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또 미국장 자체가 금융주의 실적에 의해서 지금 현재 많이 휘둘리고 있는 거를 감안해 볼 때 말이죠. 웰스파고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긴 했지만 사실 선 반영된 측면도 분명 있을 테고 모건스탠리가 결국 대규모 손실을 내 다우도 지금 밀린 오늘 그 지난밤 새벽에 했는데 오늘 우리 장 역시 흐름이 좋지 않을까요? 일단은 오늘 우리나라 장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장중 흐름을 계속 보면서 이제 다른
증권을 하시는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해봤을 때도 지금 시장을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 증시 지금 시장과 다르게 지금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아시아 증시가 하락을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계속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1350선을 강하게 지지 그리고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장 대부분 다 하락으로 마감했었지만 국내 증시는 상승으로 장 마감했던 만큼 오늘 다우지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폭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금융주의 부분이 아니라 지금 국내 장은 미국 장과는 조금 더 다르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오늘 뭐 반드시 꼭 떨어지리라는 보장은 또 없을 수도 있겠군요. 자, 이번엔 유럽 쪽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일제히 상승을 했더라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2%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4,594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독일 쪽에서 안 좋은 이슈가 나왔었죠? 예, 지금 독일 같은 경우 이제 경제 성장률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독일 경제 성장률이 -3%로 예상한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금 1년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6%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나오고 있었지만 독일은 어제 2% 이상의 급등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유럽 증시 어제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던 이유가 시장에서는 지금 모건 스탠리의 실적 발표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예측이 됐었던 거였는데요. 결국 유럽 경제들은 전부 다 지금 안 좋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경제 같은 경우도 심각한 경기 후퇴 국면에 있다라는 우려감을 표명을 하면서 유럽권 지역들에 대한 대부분의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 유로권 재정 적자가 GDP 대비 1.9%로 확대되는 등 시장에서 유로권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바닥에 대한 기대감 또한 나오면서 새로운 정책과 영국에서의 이제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 시장별로 나오는 지금 지수가 계속적인 하락, 경제의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을 찍어줄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국제유가는 증시 상승이 재고량 증가를 상쇄하면서 0.6% 오른 48달러 85센트에 마감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정리해봤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월 23일 목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 오늘은 이현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어제 국회 전체 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사실 뭐 미국 쪽 분위기를 좀 봐가면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일 줄 알았는데 결국 야당의 거센 반대를 뚫고 여당이 선 비준을 하고 말았는데요. 약간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자 신문 일면들을 보시면요, 오늘 얼마나 몸싸움이 치열했는지 어떤 과정으로 통과됐는지를 한눈에 아실 것 같습니다. 예. 박진 위원장이 아주 고초를 당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어제입니다. 어제 오전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끝은 아니고요. 아직 본회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본회의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6월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6월 정상회담 추이를 보고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먼저 상임위 통과시킨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한번 짚어보면요.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주사위를 먼저 던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공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먼저 통과를 시킴으로써 미국을 상당히 압박할 것 같습니다. 정부와 의회 모두 이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외교적으로 이제
먼저 주도를 했다. 이런 장점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한미 관계를 주도한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미국 측을 오히려 자극해서 부작용이 나지 않겠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인데요. 네. 미국이 만약에 재협상이나 추가 협상을 요구할 경우에 우리나라 입장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이 커질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또 추가 협상이나 재협상에 나설 때 입지가 굉장히 좁아진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통과가 되기만 한다면요. 한미 FTA와 한 EU FTA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효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 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그리고 일본을 상당히 견제할 수 있겠다. 우리가 상당히 우위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장점이 있다면 국가 브랜드와 신인도도 그 양대 경제 축과 FTA를 맺으면서 상당히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한미 FTA에 관한 현재 입장과 지금 현재 그 진행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미국 쪽 분위기도 안 볼 수가 없겠죠. 사실 지난해 미 그 대선 기간만 해도요 오바마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그 한미 FTA 재협상을 공공연하게 이제 발표를 하고 다녔었는데 최근에 입장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오바마 그때 당시만 해도 후보였죠. 네. 오바마 후보 상당히 FTA에 부정적이다. 그래서 오히려 오바마가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 유리하겠다 이런 해석도 일부 있었는데요. 예, 예. 물론 그때에도 일부 선거를 준비하는 실무진에서는 FTA에 대해서 아직 길을 열어놓고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평가를 해온 면이 없진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대통령이 된 후에 보면요. 하나둘 긍정적인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결정적으로 발언이 나왔던 것은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 때였습니다. 그때 발언을 보면요. FTA를 진전시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주 시원한 발언을 한번 했었는데요. 네. 문제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쇠고기 문제 그리고 자동차 문제입니다. 네. 이 두 가지 문제를 과연 추가 협상이나 재협상 없이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겠냐, 제3의 길을 찾을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통상 쪽에서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네. 또 긍정적인 요소도 없진 않습니다. 지금 북한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이 상당히 고조된 상태란 말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한미 간의 그 동맹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미 FTA가 이런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서 한국과 미국 모두 무사히 통과되는 것을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일단 아까 뭐 본회의 절차가 아직 남아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남은 일정들 좀 구체적으로 발효되기 전까지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 먼저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을 한번 표로 쭉 보시겠는데요. 네. 2006년 2월 3일, 그러니까 벌써 3년 전입니다. 이때 이제 네. 협상을 개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요. 1년 2개월 뒤인 2007년 4월 2일 협상이 타결이 됐고요. 이어서 이제 양쪽에서 협정문에 서명을 하고 여기까지는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다가 지금 2008년 작년 봄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이제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나오면서 예상보다 좀 암초에 부딪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약간 있었고요. 네. 그 뒤에 이제 결국 이 대통령이 쇠고기 파문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2008년 12월 19일 비준안이 국회 상정이 한 차례 됐었는데 몸싸움으로 인해서 무산이 됐다가 네. 이제 어제 그게 바로 통과가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한 8분 선을 넘었다 이 정도의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요, 상임위를 통과해서 아까 이제 본회의를 통과를 다시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무역 대표부가 아직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번 법안이 제출이 되면요,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90일 안에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행이 90일 안에 이제 빠르게 되겠는데요. 일단 6월에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면요. 우리나라가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동안 미국에서는 이제 하반기쯤 상하원에 이 법안이 동시에 제출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관문 같은 경우는 하원인데요. 네. 하원에서 이제 세입세출위원회가 이걸 담당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분석한 다음에 본회의에 넘기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상원은 하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지켜보고요. 네. 재무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또 마찬가지로 본회의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양국에서 국회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요. 그 다음에 정부 간의 확인 서한을 서로 교환하게 되고요. 이 서한을 교환한 후 60일 후에 이 협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효가 됩니다.
네, 아이고 뭐 복잡합니다.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뭐 의회에 법안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일단 알려드립니다. 자, 뭐 미국과는 FTA가 또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또 북한과는 개성공단 때문에 골머리를 조금 썩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뭐 개성공단 측에 지금 진출해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남측 기업들에게 이제까지 줬던 그런 특혜적인 그런 조치들을 모두 재검토하겠다라고 발언을 내놓은 이후에 지금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뭐 임금을 올려주고 임대료를 내라 이런 것이 골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기업들은 뭐 기업 활동하지 말란 얘기 아니냐라면서 지금 성토를 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은 좀 다르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업체들하고 정부의 입장이 다른데요. 지금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임금을 최근에 올려준 적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전면 폐쇄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도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북한이 이렇게 요구를 해온 것이 오히려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 쪽에서 그 개성공단의 후속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러이러한 사항을 들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실마리를 풀면 협상을 시작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북측이 지금 입장을 통보해온 만큼 일부 정부가 이를 수용해준다면 대화의 물꼬가 트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 없지 않습니다. PSI라고 하죠.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산 참여를 정부가 이미 하겠다 이렇게 말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여기에 반발하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런 과제가 추가적으로 남아있긴 합니다. 네. 또 현대아산에 지금 억류돼 있는 직원 문제도 아직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죠. 예, 개성공단 뭐 입주 업체도 이렇게 뭐 안팎으로 지금 어려움을 좀 겪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불황 때문에 중산층들의 삶도 좀 팍팍해지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에 5명이 최근 3년 사이에 중산층이 아닌 저소득층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하는데 중산층이 그만큼 얇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중산층이 얇아진다는 것은 곧 경제가 건강하지 못하다. 그런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2005년과 2008년을 비교했을 때 중산층이 2005년에 더 많았단 말입니다. 이게 네. 지금 2008년이 되면서 저소득층으로 옮겨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8년 그래프가 저소득층에선 약간 높이 나타나죠. 네. 지금 보면 중산층 비중이 3년 전인 2005년만 해도 57.5%, 즉 60%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2008년을 보니까요. 49.9%, 즉 50%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 3년 사이에요. 고소득층이 2.7%포인트 늘어난 반면에 저소득층은 4.9%포인트, 즉 5% 가까이 늘어서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가 줄었다. 즉 취업을 못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많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사교육비 부담이 더 커지면서 교육 격차가 벌어졌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결 방안 그렇다면 또 마찬가지겠죠. 일자리를 늘리고 교육의 기회를 많이 늘려줘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좀 안 좋은 쪽으로의 양극화가 좀 더 심화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정부가 요즘에 소위 밀고 있는 녹색 성장 이 카드를 잘 활용하면은 일자리 창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걸어봅니다. 자, 한편 정부 지난해 말부터 시중에 계속해서 돈을 풀어서 지금 경기 하락을 방어하고 있는데요. 800조 원에 달하는 이 유동성이 사실 우리 경제에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정부 측으로부터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유동성을 흡수할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현재로선 적절치 않다는 발언 윤 장관, 즉 그 윤중현 장관 입에서 나온 말인데요. 윤 장관에 앞서서 한국은행이 통화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통화정책 담당 기관이죠. 예. 한국은행 금통위원도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고요. 또 시티은행도 마침 어제 보고서를 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동시에 지금 하지만 경제가 앞으로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통화량을 축소하는 것은 아직 위험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또 윤중현 장관 발언 중에서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요. 5, 6월 정도가 되면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다. 즉 기업 구조조정 강도가 세지면서 이제 기업들의 잠재된 부실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하지만 외환위기 때보다 규모는 작을 것이다. 이런 말도 같이 덧붙여서 해줬습니다. 네. 이번에 일본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지난해 무역 수지가 28년 만에 적
공짜로 전환한 일본이요. 이제는 대기업에도 공적 자금을 투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어떤 기업들한테 이런 자금이 투입될 예정인지요? 예, 여러분이 알만한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반도체 회사인 엘피다 있고요. 그다음에 음향업체죠. 파이오니아, 그리고 자동차 닛산, 그리고 항공업체인 일본항공 등등이 포함이 됩니다. 니혼게이자의 보도 내용에 따른 것인데요. 지금 일본 정부가 10조 8천억 엔, 달러로 따지면 1000억 이상의 그 규모의 공적 자금을 조성을 해서요. 기업을 지원하겠다 했는데요. 특이한 내용은 지금 보통은 은행이면 은행, 그리고 자동차면 자동차, 그리고 건설이면 건설 이렇게 섹터를 정해서 지원을 보통 하는데요. 이번에는 일반 기업 전체를 지원하겠다는 이런 세계에서 아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본 그 정부만의 대책을 발표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유는 일본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월만 해도 올해 한 마이너스 2% 성장하지 않겠냐 이랬는데 지금 현재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도 정부의 공적 자금이 투입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현성 기자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밤엔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두 달 연속 상승하는 등 지표는 호조를 보였지만 모건 스탠리의 실적이 대규모 손실로 기록이 되면서 금융주 중심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장 역시 금융주들 조금 흐름이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드는 대목인데요.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서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력 자원 개발을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오늘 코스닥 쪽에 풍력주들 움직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걸어볼 수 있겠고요.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이 있다면 프레디 맥의 CFO가 숨진 채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살로 추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좀 어두운 뉴스가 되겠네요. 저는 1시간 뒤에 출발 생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